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경제지표 부진과 코로나19 변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67% 하락했고 S&P 500이 0.21%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2개의 섹터가 상승했고 9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IT가 0.8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동산이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오늘 1.7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99% 하락했고 금융이 0.9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입니다. 4.39% 상승했고요.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가 그 뒤를 이어서 4.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이 4.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술용 로봇 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리튬 업체인 엘버말, 금융서비스 업종 리치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프리미엄 IT 업체인 애플, 심장질환 모니터링 업체인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 그리고 해충 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중고차 유통 업체인 카맥스입니다. 오늘 8.09% 하락했고요.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6.86%, 동종 업체인 카니발이 5.94%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헤스, 항공 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러턴 오일, 그리고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오늘 애플은 2.85%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도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전일 로이터가 동사의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 준비를 보도한 이후에 구체적인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참고로 애플이 공식적으로 전기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밝힌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61%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자체 반도체 칩 개발 발표 이후에 강보합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오늘 0.01%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동사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한 로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두 개 업체 모두 반독점 규제와 함께 양사 간 담합 이슈로 인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1.4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전기차 출시 소식과
S&P500 편입 후 차익 매물 추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캔디 테크놀로지가 5.08% 하락했고요. 리오터가 4.78%, 샤오팽이 4.09%, 니오가 2.8%, 그리고 니콜라가 1.12%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확인해보면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1.18%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64%, 아마존닷컴은 0.52%, 알파벳은 변동이 없었고 페이스북이 0.41%, 테슬라는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장 마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부양책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선물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5개 종목인데요. 가장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는 오늘 4.3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AYC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재택근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를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이지포스닷컴이 2.08% 상승했고요. 서비스나우가 1.98%, 엔시스가 1.79%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는 오늘 8.0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KMX이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1% 증가했고 EPS는 36.5%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동일 점포 중고차 매출이 0.8% 감소하면서 예상치인 4.1% 증가를 크게 하회하는 등 소매 판매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도매 판매는 10.8%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마진율은 12.2%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공식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어드밴스드 오토파츠가 0.68% 하락했고요. 오토존도 0.23% 하락했습니다. 카맥스는 장마감 후에도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퀀턴스케이프가 오늘 38.7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QS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지난 11월 말에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무려 3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퀀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동종업체 중에 블링크 차징도 오늘 28.89% 상승했습니다. 반면 퀀턴스케이프는 장마감 후에 6.8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오늘 6.8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CLH이고요. 지난 주말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그리고 크루즈 업종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백신 접종은 내년 여름에나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카니발이 5.94%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3.85% 하락했습니다. 또한 트립닷컴 그룹이 1.93% 하락했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0.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2.17%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독형 홈트레이딩 업체입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오늘 11.6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TON이고요. 어저께 장 마감 후 주요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100에 편입된 지 이틀째 맞은 날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피트니스 장비 업체인 프레코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인수 금액은 4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제품 생산 능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펠로톤은 최근 1년간 380% 이상 주가가 상승했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도 8.53% 급등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업체인 운동기구 제조업체 너틸러스도 오늘 13.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펠로톤은 장 마감 후에 0.3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중소형 지수죠.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08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22일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 자산 규모는 583억 달러입니다. 2008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게이밍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입니다. 카지노와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요. 0.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WM은 장 마감 후에 0.89%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11개 섹터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의 ETF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K이고요. 오늘 0.87% 상승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유일하게 상승했었는데 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에 속한 74개의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71억 달러 수준이고요. 74개 기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23.79%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 중에 오늘 또 크게 상승을 보인 ETF는 연속 3일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입니다. 오늘 4.15% 상승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7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늘 또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2018년 1월 16일 Amplify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실버게이트 캐피탈로 6.29%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의 강세로 인해서 장마감 후에도 블록은 1.69%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감 후 주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는데요. 마감 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은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입니다. 정규장에서 0.84% 상승했는데 마감 후에도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도 장마감 후에 2.17% 상승했고요.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업체인 원오케이가 1.5%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1.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 하락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병원 서비스 업체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시스가 마감 후에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1.2% 그리고 식음료 도매 유통 업체인 시스코가 1.2% 또한 초콜릿 업체죠. 허쉬가 1.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